안녕하세요. 저는 SK텔레콤 T1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백배준식입니다. 어떻게 생겼어요? 저희가 마지막 대회가 언제였죠? 한 4월 초였나? 일단은 좀 휴식기를 어느 정도 좀 가졌고, 그리고 또 저희가 휴식기를 가졌긴 했는데, 또 연습에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서머 시즌 불태울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해둔 상황입니다. 볼링은 그 훈이랑 왕호가 이제 자주 놀러 와가지고 홍천에서 또좀 놀았었던 것 같아요. 또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왕호가 휴가 좀 물어보고 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 MSI 봤죠? 아, 네, 봤어. 좀 아, 보진 않았어요. 보진 않았고 보진 않았고, 이렇게 경기 소식만 이렇게 다 찾아보고, 아, 네, 막 생방으로 지켜보고 이러진 않고, 좀 주요 장면들? 이런 것만 좀 봤던 것 같아요. 저희는 되게 응원 많이 했거든요. 되게 도움 줄수 있는 것도 좀 주기도 했고, 응원 많이 했는데, 제 생각에는 저희 한국 대표, 그러니까 킹존, LCK 대표 킹존이 좀 당연히 좀더 좋은 성적? 그리고 경기력이나, 패배보다 좀더 훨씬 좀, 뭐랄까, 되게 좋은 모습 더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마음에 듭니다. 스프링보다 오히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, 이유는 좀 워낙 이제 롤드컵이랑 직결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영혼을 태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, 무작정 막 이긴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핀은 LCK에 속할 좀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. 되게 실력적으로도 뛰어날 뿐더러 좀 굉장히 좀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게좀 느껴져서, 그리고 자신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플레이오프까지 가볼 만한 팀인 것 같은데요. 네, 개인적으로요. 일단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팀의 우승이 우선이고, 또 준비한 만큼 좀 좋은 경기력? 네, 지더라도 좀잘 졌으면 좋겠고, 뭐 그냥 이기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,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나아지는 모습,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게. 제가 스프링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전에 1등을 찍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1등이 아니어가지고, 사실 만족하진 않고 있어요. 서머 시즌 들어가면 다시 1등을 좀 찍고 싶은데, 가능하면 1, 2등 이런 식으로 찍고 싶은데, 쉽지는 않더라고요. 저희 SK텔레콤 서머 시즌에 꼭 팬들이 원하는 경기력 꼭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할 테니까,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